네, 매주 수요일 다냐 선생과 함께하는 단카의 전략 시간입니다. 이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까, 앞으로 어떻게 더 시장 전략을 세워볼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MTNW 다냐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냐쌤 지금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잠깐 보수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시장 상황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45%대 강세 기록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6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안팎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면서 900선 목전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냐 선생 컴퓨터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11월 30일에 외국인들이 2조 원을 넘게 팔았잖아요. 네. 그게 MSCI 편입 전날에 외국인들이 리셋을 하기 위해서 했던 상황인 걸 개인 투자자들이 알았더라면 좀 당황을 덜 했을 네. 수도 있는데,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MSCI 이야기 깊게 해주신다고요. 네. 네. 저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에서 일정을 잡아드렸는데,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MSCI 변경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변동은 2번 있습니다. 이 변경 일정을 알면 여러분들이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걸 한번은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 공교롭게도 보면 이때가 보시면 8월 31일입니다. MSCI 리밸런싱이 있어서요. 이때도 보면은 외국인들 비중 크게 밀었죠. 또 여기 보면 9월 30일날 마찬가지, 10월 30일날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때도 밀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역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 바닥이고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 밀었지만 이런 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건 역시도 10월 30일 날 리밸런싱 때 한국 비중 축소하면서 외국인들이 2조 팔면서 이렇게 급락시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을 때, 변경을 아셨을 때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령 이거는 제가 이제 그 GS인데요. 편입된다고 하면 GS 매도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에 하락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예상 체결가에 하락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잡아라. 하락한 만큼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지수 관련주들 변경 전날 예상 체결가가 급게 하락하는 시점은 결국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고요. 또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지, 이거는 저희가 일정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10월 30일부터 여기 보면 그 지수 편이 변경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일정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공개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신풍제지는 MSCI 편입도 있지만 코스피 200 지수 편입도 있다. 그리고 파라맥스 임상시험도 있다.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 변경이 언제 되는지 그 일정만 잘 체크해서 편입되는 종목들 매수하고 편출되는 주식 매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봐도 1년에 4번, MSCI 4번, 코스피 200 2번, 그 다음에 1년에 실적 발표하는 거 4번, 10번만 매매해도 여러분들 기대하는 수익 이상 날 수 있어요. 손실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진행해 볼까요? 네. 사실 MSCI 잘 모르고 얕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오늘을 기준으로 좀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면 MSCI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해서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세계 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지수를 만든 거예요. 자, 얘들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땅하고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3주 전에 종목 편입 편출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거,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 비중, 한국 비중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이때 종가로 매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들은 반드시 매수하십시오.
종가로 매도해서 하락하는 만큼 저위험으로 수익 먹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발표일이 2월 9일 날 있습니다. 적용일은 3월 1일이고요. 또 그 반기 때는 5월 11일 날 변경 종목 공표합니다. 그게 5월 28일 날 마감 종가에서 빡 때리거나 매수하거나 편입 비중을 늘리면 매수하는 거고 편입 비중을 축소하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반영 때부터 시작되고 또 11월 11일 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죠. 이거는 바뀌지 않 날짜 하루 이틀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 변경될 수 있지만 이건 고정이고 2022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위험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모건스탠리캐피탈 인덱스. 이거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모건스탠리캐피탈 인덱스로 편입된다고 하면 패시브 자금이 종목당 1,500억에서 2,500억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이 강할 수 있다는 것. 편출되는 것은 반대로 외국인들 매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이걸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많이 갔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BNK 금융주주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 금융주들 강세면서 금융주주들 은행들 강세였죠.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제외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 빵빵빵 때리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이런 것들은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매도해서 주가 빠진 것들 매수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당하면 안 돼. 여기서 같이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하면 빠진 만큼 이만큼의 저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PPT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인데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구성이 MSCI는 선진시장하고 신흥시장하고 프론티어 시장하고 나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장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선진시장, 신흥시장. 네, 선진시장에 편입됐을 때는 비중 조절은 지금보다는 크지 않아요. 선진시장 편입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신흥시장에 편입됐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를 아실 거예요. 아까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보였지만 지난 8월 달에는 그 비중이 축소된 게 뭐냐면 사우디에서 아람코 기업 상장에서 이게 편입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이날 매도해가 주가가 8월 30일에 빠진 거고 또 지난 10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때는 중국 엔트그룹 편입된다면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팔아서 장중 무지막지하게 공포 분위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엔트그룹이 상장이 지연된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단칼 전략에서 말씀드렸죠. 기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거 살려고 했던 거 국내 주식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11월에는 뭐냐면 쿠웨이트 편입 때문에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11월 달에 2조 4천억 매도했는데 종합주가지수는 고가 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죠. 크지 않죠.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 3천억 정도 매수하는데 종합주가지수는 40% 올라가요. 이건 뭐냐면 결과 시장에서 상승 쪽에 기대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적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쿠웨이트 편입으로 해서 우리나라 편입 비율이 지금 편입 전보다 대략적으로 0.35가 줄었어요. 0.35. 0.35가 줄었는데 2조 4천억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중국 엔트그룹도 상장하면은 또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아람코라든가
엔트라든가 쿠웨이트 편입되면서 외국인들 편입 비중 줄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2000년 초반에 40%까지 높았다가 지금 현재 31%대 유지하는 게 결국에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한국의 편입 비중이 늘어난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은 발표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죠. SK케미칼도 발표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럼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같이 매수에 들어오는 이유가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편출된 종목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 BNK금융기업 빠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세요. 큰 음봉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구성에서 편입해서 단기 매수와 매도 수급 불균형화에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매도 동참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건스탠리 캐피탈 지수 1년에 4번 있는 거 언제 발표하는지 보시면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 편출되는 종목 미리 선취매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손실 앉아서 안 당한다라는 것이고 편출되는 주식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언제 사야 되죠? 끝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편입 종목 이제 네 가지 좀 저희 입에 붙었던 종목들 살펴봤는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편입 기준은 이겁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네. 거래대금이 컸든 그 거래대금이 그쵸. 큰 상위 종목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국내 코스피고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똑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편입하는 거랑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하는 거랑 기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구성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두 번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또 일정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종목군 가지고도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언제 움직이냐면 두 번이라고 했어요. 6월하고 12월 옵션 만기일 다음날 지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제 옵션 만기 청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 청산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덱스 편입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 똑같습니다. 왜 한 종목이 아니고 전체 종목이 아니고 그 상위 종목 가지고 하느냐? 전체 종목 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거기서 편차가 나오거든요. 대신에 시가총액이 컸던 주식, 시가총액이 70% 이상 차지하는 요 상위 20개 종목까지 20% 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지수 움직이는 거하고 이거 움직이는 거하고 동일시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과 옵션, 파생 시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은 똑같습니다. 중대형 벤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60% 차지하는 150개 종목 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KX3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코스피 200보다 세분화되고 종목이 많은데 이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토탈에서 시가총액 700이 이내 기업 그리고 거래대금이 85% 이상인 종목들로 해서 300개를 딱 정하는데 정확하게 300개 기업이 아닙니다. 305개 기업이에요. 그 이유는 기업 분할 상장하는 게 있으니까 305개고요. 그러면 이런 일정들을 한번 잘 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빠졌는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대응하시기가 수월하실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이거 잘 보시면 돼. 신풍제약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상장 후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갔던 빅히트가 최근 들어 주가가 반등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던 게 뭐냐면 신규 편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톡스 이거 소송 걸려 있다가 주가 지지부진했지만 대웅
편입되면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본다면 특이한 게 진우수도 편입되면서 주가는 갔고, 특이한 게 남선 알미늄이에요. 이 부분은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주가 급등했다가 주가 밀렸는데 공교롭게도 편입되면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 종목 가지고 편입되는 주식들 일정이 미리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나오니까 그 일정, 이건 3주 전에 나오거든요. 2, 3주 전에 나오니까 여기에 해당해서 해당하는 종목들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거는 매수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일정과 종목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도 안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왜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주가가 왜 약세인지. 자, 동아 소시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세아 베스트도 마찬가지고, 롯데푸드, 대교. 대교는 교육주들 갈 때도 못 가고 밑에로 갔죠. 그 다음에 남해화학, BGF, 한라홀딩스, 동아에스틱. 공교롭게도 우리 주력주로 편입한 LF도 있어요. L사가 손을 놨는지 LF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언제 가느냐? 편입 기준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매도해야 된다. 단 이거는 우리 주력처럼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결국에 일정만 가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보시면 주가가 흘러내려요. 수급이 깨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요.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확실히 차이 난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2월 11일 기준으로 편입되고 편입출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직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근데 공교롭게도 보십시오. 서울 기업 평가, 상하 프로테크, SNS텍, 서울 바이오시스, 노바렉스, 매드팩토, CIS, 솔브레인, LNC바이오, 카카오게임, 레몬. 일정 앞두고 이거 주가 빠진 거 있나 보십시오. 2주 전부터 해서 지금 기준에서 주가 빠진 거 있나 보시라고요. 대부분 다 올라와 있다고요. 자, 반대로 하락한 거 성광밴드, 성화이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여기 다 들어왔네.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반영돼서 수급이 기관들이 매도해서 못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영됐잖아요. 위로 갈까요? 위로 안. 실적, 업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매도하고 편입이 완전 12월 11일 이후에 다시 담는 거 괜찮다. 단 이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이런 쪽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쪽은 담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저평가된 주식들도 많아요. 거래가 안 되고 거래되기 시가총이 작으니까 이런 주식에서도 이제 똘똘한 놈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편출된 설움을 딛고 주가가 빡빡빡 올라가서 다시 이 자리로 올라가겠죠.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셔야 되고 이거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여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저희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오늘 가장 또 듣고 싶었던 12월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업종들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피웠고요.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이제 12월 초 별다른 이슈가 없을 때까지 집중하자. 백신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자, 모더나는 지난주 금요일날 사용성이 낮죠? 관련주들 움직였죠? 그럼 안 나간 게 뭡니까?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 사용성이 나면 관련주 움직이겠죠?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모더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 일정표만 보세요. 영국에서는 이번 주 승인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자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도 한번 볼만하죠. 이건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언제 나올, 그 사용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신품제약 보자 했는데 이건 버리고 제넥신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2상하고 3상 아직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임상이니까 이거는 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까,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11월 이후에 11월부터 2월까지 나오는 게 뭐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동물 이런 것들을 움직이잖아요. 다 움직이잖아요.
이번 주 다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S&P 글로벌 지수 편입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됐잖아요.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들라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12월까지는 선박 운항 수입 올라가죠. 관련주들 잘 보셔야죠. 이렇게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서만 트레이딩 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MSCI 편입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12월 달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금요일 단칼 전략에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오늘 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